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6강이고요. 머린속보 제4권 두 번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하항마, 수는 나무수, 하는 아래하, 항은 항복할 항, 마는 마왕 파순. 마왕 파순을 남월에서 항복시키는 이야기예요. 마왕 파순의 이야기. 오늘은 2024년 7월, 이거 안 고쳤네요. 7월 9일 맞죠? 7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에 저는 튀르키예 에르지에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6강 차례는요, 불교신문의 정진원 교수의 조선대장경 월인석보의 향기. 예, 월인석보 4권의 두 번째 이야기, 수화항마 마왕 파순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월인청강지곡으로는 67장부터 노래가 시작됩니다. 오늘 훈민정음으로 쓴책 지난번에 이어서 월인석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련 영화 나란 말싸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월인석보 1권은 조계종 출판사에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책으로 나와서 이때 2019년 올해의 불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월인석보 제2권은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그래서 2021년 박이정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 이두권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월인석보 3권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석보상절 3권이 남아있어서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 라는 제목으로 2023년 우리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냈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 이 월인석보 4권을 책을 내도록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불교신문에 2023년에 제가 연재했던 월인청강지곡 제4, 석보상절 제4, 4가 안 보이죠? 그리고 월인청강지곡 기67. 예, 여기 오늘 이거 할까요? 정각을 이루시릴세.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쓴책 월인석보는 이제 그 훈민정음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조선 대장경이다. 석보상절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지금 한글이라고 부르는 글자를 1443년에 대종대왕이 만들었고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해서 1446년에 온 세상에 반포 이제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쓸수 있도록 이제 공고를 했어요. 월인석보라는 책은 1447년에 46년에 반포했죠. 24권 석보상절을 만들고 그걸 보고 세종대왕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이름이 월인청강지곡 약 600수에 해당이 돼서 1459년에 이두 책을 합해요. 세조가 왕이 된지 5년째 아버지 세종의 월인청강지곡 월인 세조의 석보상절의 석보 그래서 이 굵은 글씨만 읽으면 월인석보가 되죠. 근데 보통 인도에서 만든 불교 대장경은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그것을 다시 노래로 개송으로 만드는데 조선식 대장경은 아버지 세종이 노래 개송을 먼저 만든 걸 싣고 나중에 법문에 해당되는 석보상절에 대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 대장경과 형식이 반대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자로 쓰여 있는데 이 한자 훈민정음 사용설명서조차도 이렇게 산문으로 쓰고 시를 개송처럼
불교 경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옛날에는 다 이런 형식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어린석보는 이게 먼저 나오고 운문이 먼저 나오고 이 산문이 나중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나란말씀이라는 영화가 이제 제 책을 만들게 하는 그 원인이 동기가 되기도 했는데 조금 볼게요. 조선팔도 선비들의 요즘에 정정 안 들리십니까? 사대부에겐 왕도 넘을 수 없는 금도가 있습니다. 문자를 새로 만드는 일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소. 저기 문자 한 놈이 있기는 한데. 왜 절을 하지 않는 거냐? 걔가 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1500년 전 소리와 문자를 분류하고 집대성한 원리가 팔만 대장경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원리 너도 아느냐? 가. 응. 나좀 도와다오. 나는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망상입니다. 왜안 된단 말인가?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중국은 천년이 가도 못해. 새 문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워야 해. 빼자. 문자를 만들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나란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아 띠아니할세. 네. 이 영화 굉장히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이다 유튜브에서도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 훈민정음 언해가 나란말싸미이라고 시작되는데 이게 월인석보 1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1권을 같이 이 영화가 시작하는 날그 영화관에서 같이 이제 이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좀 2주일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월인석보라는 책은 글자만 있었으면 별로 그렇게 그 글자 있는 나라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600년 동안 잘 발전해서 지금의 한류의 원천이 되는 한글이 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일본 강점기 때 우리 물자하고 말을 지키려고 또 노력했기 때문에 글자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다고 본다. 언어와 문자는 그 나라의 국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자 사람의 몸으로 치면 사람은 직립,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 우리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들은 걷기보다는 기어간다는 게 맞죠. 등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는 제목 그대로 월인석보라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이 날개를 달수 있었다. 600년 이상 진화하고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권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대장경은 이거 팔상도로 치면 비람강생 갑이라고 룸비니 동산에서 아기 부처가 태어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팔상도 첫 번째 그림 도솔레이. 도솔천에서 어머니 호명보살로 있다가 마야 부인 어머니의 태로 들어오는 꿈을 그린 게 도솔레이죠. 그리고 이제 이 태몽으로부터 갑이라고 룸비니 동산에 태어날 때 인도와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상서로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인석보 1권은 108장인데 2권은 79장이다. 1권은 108장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게 보여요. 그리고 1권과 2권이 합해져 있어요. 얇기 때문에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총
108 더하기 79장 하면 187장짜리 책을 두 권으로 나눈 거예요. 머린덕보의 구성은 일종의 옴니버스 스토리텔링이라고 할수 있어요. 단편을 모아놨어요.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설법 한 것을 아주 액기스만 모아서 중요한 것은 상세히 석보상에 해당돼요. 상세히 생략할 것은 과감히 줄일 절. 그래서 상절이에요. 석가모니 일대기를 자세히 할 상, 절약할 절 해서 편집한 팔만대장경 다이제스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린덕보 가운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그러면 내가 읽고 싶은데 1권에서도 아무 데나 가운데서부터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왜 그러면 1권은 108장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세조는 월인석보라는 책을 만들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조카 단종도 죽이고 동생 안평대군도 죽이고 또어그 그것을 반대하는 신하 6명 사육신과 뭐그 외에 그 가족들까지 굉장히 많은 피바람을 일으키고 왕이 됐는데 이제 이게 5년 차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또 아들이 의경세자가 자기 뒤를 이을 아들 의경세자가 나중에 덕종이라고 이제 추존이 되는데 그 아들이 20살에 갑자기 죽어요. 뭐 낮잠을 자다가 죽었대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108배를 올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또 108가지 소원을 담아서 108배 올리는 마음으로 사경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 적어 내려가듯이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부모 세종과 어머니 소원왕후 그리고 먼저 간 아들 의경세자를 위해서 의관을 정제하고 옷을 잘 단정하게 입고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모습이 머린덕보 서문을 읽으면 보입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2권이 짧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아주 큰 코다칩니다. 장수는 별로 얼마 안 되지만 책 속에 책이 한 5권인가 들어있어요. 육입에 관한 책. 30 이상 80종호에 관한 책, 십신, 십주, 십회암, 십지 등 보살의 58지위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들어있고, 또 훈민정음 사전, 조선대장경 사전이라고 할수 있는 15세기 국어대사전도 들어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석가모니의 일대기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이 들어있는 아주 알찬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훈민정음 우리가 세조 설명한 것을 조선국어대사전, 조선불교대사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말 모국어라고 하죠. 어머니 나라의 말, 내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쭉 대대로 전해온 우리말의 뿌리. 그리고 토박이 말이라고 부르는 한자가 아닌 말,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쓰던 말, 엄마가 쓰던 말, 그런 말들이 아, 여기에서 나온 거네? 라고 해서 언어에 대해서 사유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일을 철학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의 즐거움, 공부의 기쁨을 느끼면 우리는 다 철학자라고 할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2권이 1권보다 훨씬 좀 철학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미 월인석보 이제 등산로에 4권째 우린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걷다 보면 평탄한 길은 자칫 지루하지만,
또 이렇게 가끔가다 조금 어려운 바위도 있고 깔딱고개 같은 오르막도 있고 이제 좀 가파른 내리막도 있어서 집중해서 걷다 보면 아주 내가 정말 불교 공부를 잘 철학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월인석보를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과 같이 회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는 돌이킬 회자고 향은 향할 향자예요. 그동안은 공부를 제가 제 안으로 그 인풋이라고 하죠. 제 머릿속에 넣고 저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아니면 대학원에서 몇몇 학생들에게만 강의를 했다면 지금은 제가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바깥으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를 회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문학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람 인자 그럴 문자 배울학자 써서 한 평생 나 자신에게 이제 한 30, 40년은 나를 위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제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60 전후에 대해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책을 쓸 시간은 더욱도 없고, 책을 아는 건또 다른 문제로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깥을 향해서 아웃풋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이켜서 아직 미흡하지만, 이 지식을 여러분과 이 신문을 읽는 독자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기에 이렇게 발언이 써 있어요. 세종어제 월인천강지고 서원왕후 동증정가 금상찬술 석보장절 자성왕비 공성불관 세종께서 몸소 월인천강지국을 지으시니 부인 소원왕후와 함께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여지이다. 이런 뜻이고, 금상, 지금의 제일 윗임금, 조선 때 세조를 말하죠. 세조 임금인 내가 편찬하고 서술한 석보상절로 나의 부인 자성왕비와 함께 불과 부처님의 도리를 깨닫게 하고 이루게 하여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월인석보가 조선대장경의 효시라는 거, 이게 이제 저는 그왜 조선대장경의 효시냐고 말하면 훈민정음 불경을 본격적으로 간행한 강경도감이 1461년 세조 7년, 월인석보는 1459년 세조 5년. 그래서 그 2년 월인석보를 만든 다음부터 자신감을 얻어서 강경도감을 설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절 이름이 봉선사인데 능엄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1462년 강경도감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한 훈민정음으로 불경을 만든 게 능엄경 언해입니다. 그 다음에 1463년에 법화경 언해예요. 법화경은 지금도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고 사경도 하고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지 선제동자가 나오는 입법계품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464년에 금강경 언해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계종의 소위 경전 근본이 되는 경전이고 그다음에 반야바라밀다 신경언해는 우리 지금도 반야심경 외우고 이제 법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미타경 언해, 아미타 부처님 우리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할줄 알죠. 그 정도로 우리가 극락에 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이번 생이 이제 힘들었다면 그저 세상에 가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이제 좋은 세상에 극락 정토에 데려가서 안락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아미타경도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그 다음에 선종 영가집 언해 이거는 이제 선종에 대한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원각경 이 책도 굉장히 쉽지 않은 책인데
그다음에 1467년 수심결, 사법어, 몽산법어, 양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미 스님이 이제 관련이 되거나 직접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몇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1468년에 세조가 돌아가시거든요. 그 후에는 부인 정의왕후가 이제 그 세조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불교경전을 다 만들고 11년 만에 이 강경도감은 없어집니다. 1년 만에 도깨비 방맹이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이런 옛날 얘기 우리 다 알죠? 그렇게 이 책을 그 장편 서사시의 역사 드라마 같은 24권의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강경도감 설치한 지 1년 만에 또 10권짜리 능엄경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24권 만든 거 10달 만에 이러니까 어떻게 1년 만에 10권짜리 책을 만들고 10개월 만에 24권짜리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이 훈민정음이 생기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렇다고 10권을 그냥 순식간에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능엄경원의 발문을 보면 10단계가 있어요. 언해 과정을 거치는데 10권을 1년 만에 수십 명이 함께 노력해서 왕부터 신하, 궁녀, 며느리, 왕자 다 모여서 만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월인석권은 1447년 월인천강지국이라는 운문 600수 서포상절 24권을 합해서 수정 보완해서 새롭게 만든 책입니다. 월인천강지국은 다시 말하지만 세종이 지은 참불가예요. 참불가. 거기에는 참불가라고 안 나오고 찬송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에서 찬송가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는 불교 노래가 찬송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도 아까 제가 드렸던 이야기고, 석권상절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의 일생, 그리고, 그 40년 설법한 경전 내용을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간략히 할 것은 간략하게 편집한 조선시대 최초 훈민정음 불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월인천강지국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달이 하늘에 하나가 떠 있지만 밤에 그 모든 시냇물, 작은 시냇, 큰 시냇, 작은 강, 큰 강, 그래서 바다에까지 똑같이 도장 찍은 모양으로 월인 달도장이거든요. 달도장의 노래예요. 달인 진리. 그리고 진리가 온 세상에 여러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마음마다 부처님의 진리가 똑같이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 도장이 찍히기를 바라는 노래. 진리를 터득하기를 바라는 노래. 청계강에 똑같이 도장 찍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가 온 세상에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산토시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국제학술대회 잘하셨어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언제 한국에 들어오세요? 20일 갑니다. 20일. 네, 그래서 7월. 언제 들어오세요? 7월 20일 돌아가서 8월 4일 돌아옵니다. 8월 4일에?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저기 뭐야, 봉선사에서 같이 만나요. 네네.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요? 일주일간 포스코에서 그거 강남 쪽에 있는데 아이비스 호텔, 그 다음에 일주일간 개인으로
미팅하고 학술하고 발표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주로 서울 쪽이 있을 거예요. 서울에 어디신가? 그러면 나랑 만나서 봉선사를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네네. 지난 2주간 그거 여기 학술 대회 때문에 수업 못 참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인도에서 한국학 학술 대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뭐야, 네네. 단톡에다가 올려주세요. 그 내용도.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불교신문 정준원 교수의 조선대장경의 월인석보의 향기 두 번째 수아항마 마왕파순의 이야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 보내드린 거 요거 노래하는 상공유사 제가 저기 뭐야 이그 노래하는 상공유사 이게 또 아시아 세계유산은 됐는데 세계유산 아시아만 말고 전 세계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또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봉선사에서 이 노래하는 상공유사도 같이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원 교수의 인문학 놀이터 이야기. 제가 지금 두 신문에다가 이 한쪽에는 상공유사를 쓰고, 한쪽에다가는 이제 월인석보를 썼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신라가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를 항복시키고, 통일신라가 될때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유신 장군의 누이이고, 또 김유신의 친구.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부인이기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삼국통일을 하는 아들, 문무왕의 어머니인 대단한 문이라는 여성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다가 썼는데, 요거부터 요거 이제 노래니까 읽어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수업 끝나고 읽으시면 돼요. 어머니 만명부인의 딸이기도 해요. 명랑소녀 문희, 문명왕후의 노래라고 썼어요. 이 문희는 원래 김춘추 무열왕의 부인이 될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월인석보를 쓴 세조 임금의 부인 정희왕후도 사실은 언니가 부인이 되려고 했는데 동생이 똑똑해서 된 경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니가 무열왕의 왕이 될 뻔했는데 문희가 그 여동생이 언니의 꿈을 왕비가 되는 꿈을 자기가 비단치마랑 바꿔서 사가지고 왕비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이제 어렸을 때의 생각으로 제가 어린 문희를 생각하고 썼어요. 문희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세요. 나는 말이지 둘째 딸이야. 언니 보이는 아해라는 이름에 맞이답게 조신하고 우아했지만 결정적인 인생의 기회를 결국 나에게 내주었지. 동생 아지로 자란 나는 망아지 송아지처럼 귀엽고 당찬 소녀였어. 여기 아해는 이상의 오감 도시에 뭐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그러면서 제13인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대신에 아해라는 말로 썼어요. 그리고 동생 문희는 어렸을 때 아지라고 불렸대요. 지금도 아지는 악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악이 이제 동물은 아지 그래서 말의 새끼는 망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둘째가 좀 당차고 활발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 아지로 자란 나는 망아지 송아지처럼 귀엽고 당찬 소녀였어. 유신 오빠가 신라와 하나가 되겠다. 청혼의 푸른 꿈을 꾸며 짐짓 춘추와 옷고름을 밟던 춘추의 옷고름인데 그날이었어. 언니 보이와 나의 운명은 뒤바뀌었지. 이미 내 아끼는 비단치마를 언니에게 주고 산 보희의 신라를 집어삼킨 오줌꿈은 이제 나의 것.
국금이 장차 신라의 왕이 될 춘추와 역사를 이루는 일이었음을 나는야 진작에 알아차렸지. 예, 약간 뮤지컬 형식으로 쓴 거예요. 언니가 어느 날 동생 보이한 문희한테 그렇게 보이가 동생 문희한테 말합니다. 내가 그 서나벌 서쪽 산에 서영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는 꿈을 꿨는데 민망하게도 내 오줌이 서라벌을 다 홍수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꿈이야. 그랬더니 이제 문희는 그 꿈이 아 서라벌을 다 이제 그내품 안에 내 것으로 할수 있는 꿈이로구나 그러고 보희 언니가 좋아하는 비단치마를 줄 테니까 그 꿈을 나한테 팔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야? 명랑하고 지혜로운 아지 아귀씨 문희낭자. 연하게 화장하고 샤랄라 얼핏얼핏 내 매력을 드러내는 차림새로 춘추와 마주앉아 그의 옷고름을 꿰매며 그의 마음도 깨어버렸네. 나의 향기와 매혹에 스며라 매암. 그렇게 화사한 역사 속에 잉태한 나의 아들 범민. 쾌제라. 이제 신라 안에 가야 했고 가야 안에 신라 있네. 문희, 보희, 유신은 엄마는 신라 사람, 아버지는 가야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야는 망한 나라여서 신라의 항복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야의 왕족이긴 하지만 신라에서는 그렇게 그 세력이 없는 그렇지만 유신은 자기 여동생들과 함께 가야와 신라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야망이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 왕자인 김춘추를 꾀어서 유혹을 해서 자기네 집 앞마당에서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다가 일부러 옷고름을 이제 밟아서 그 떨어뜨리게 저기 찢어지게 해서 그것을 꿰매게 하는 일을 자기 집에 가서 하자고 하고 첫째 동생 보희에게 부탁하지만 보희는 거절을 하고 문희가 나서서 옷고름을 꿰매다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부남이었던 춘추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오빠 유신 연기 피워 우리 일 선덕여왕께 일러 바쳤네. 그렇게 맺어진 신라와 가야의 백년가야, 아니 천년가야계 초석이 된 나의 남군 김춘추. 진지황의 손자, 선덕여왕의 조카로 성골이 분명하나 할아버지 왕이 폐위되어 김춘추는 왕이 될수 없는 신분. 우리는 망국의 후예 문희만 신라 진골인 가야 김씨. 오빠 유신과 남편 춘추의 의기투합에 나의 아들 문무왕이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네. 언니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독신으로 늙어가네. 내 비단치마에 눈이 멀었던 인고의 세월, 언니 보희가 무열왕, 내 남편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오네. 그러나 정식 황후는 오직 나 문명왕후. 훈제부인 김문이 어릴 적 명랑소녀 아지뿐이라네. 그리하여 목숨 걸고 삼국을 통일한 두 사나이. 나의 아들 김범민, 문무왕이에요. 신라 가야의 합체. 신라, 아버지 신라, 엄마는 반 신라, 반 가야. 문명왕후가 그렇죠. 고구려 백제 아우른 문무왕이 되었네. 결정적 쐐기는 나의 딸 지소, 오빠 유신의 둘째 부인이 되어 신라가야 이중 삼중 겹사돈으로 혈연으로 매듭지어 죽어도 이 인연 풀지 못하리. 그리고 이제 그 문무왕 김범민 말고도 이제 그 지소라는 뭐죠? 거풍왕의 딸 지소태후 말고 유신과 문명왕후의 딸 지소 부인이 있어요. 지소를 오빠 김유신의 이제 또 둘째 부인으로 보내요.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삼촌하고 결혼을 하는 셈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골품제도, 성골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그 친척 간의 결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아지, 문희, 문명왕후, 훈제부인, 가야왕자 김서영과 신라공주 만명의 딸 아지로 태어나서 오빠 유신의 야심찬 혼사 프로젝터에 문이라는 이름으로 가담하고 태종 무열한 김춘추의 왕비 문명왕후가 되었네. 가야와 신라를 합한 가야신라 왕자 범민, 문무왕의 어머니로 가야신라 공주 지소, 둘째 딸이죠. 오빠 유신에게 시집 보내 천하를 내 손으로 거머쥐었네. 이게 이제 문명 부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 지금 문명 부인의 남편 김춘추 무열왕의 비서예요. 그림만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김유신의 초상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처음 보는 전주 진주 남학사원의 초상화래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려진 거네, 1991년에. 그리고 이게 무열왕, 태종 무열왕의 이제 능이에요. 서쪽 선도산 동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불교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을 이루실 것이므로 마왕 파순을 항복시키리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나무 아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이루는 장면이고, 이 마왕 파순과 마왕 파순의 딸들이 이제 뭐 방해하는 그런 파파예요. 이 글은 작년 새 2023년 시작부터 썼던 거예요. 대장경을 읽는 것을 이제 간경, 볼간자를 써서 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원인석보를 강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읽어야 할까? 원인석보 하면 보통 이름만 알고 훈민정음으로 지은 어려운 책, 안 읽어도 인생살이에 전혀 지장 없는 책,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월인석보는 누구라도, 특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읽지 않으면 다음 생이라도 후회할 책이다. 이 책을 읽은 후야 읽기 전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책을 공부한 덕분에 지금 이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아 인생을 되돌아보고, 꼭 새해가 아니라 지금 7월을 맞이하여 인생을 되돌아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지금 올해도 반이 지나갔죠? 한번 다시 그 마음을 다잡아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지금도 사실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쯤 서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어쩌다가 철학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지만 여기에 어떤 훌륭한 철학자도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원인석보를 읽으실 시절 인연이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 이제 저는 어디로 와서 당장은 뭐 태어나기 전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터키로 와서 터키 가운데 카이세리쯤에 서 있고 오늘 밤에 다시 서울로 갈 거예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월인석보를 읽을 시절 인연이 된 거예요. 이 책에는 우리처럼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웃고 우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각자의 깜냥, 각자의 분수,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그 인생에 해답이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 지금부터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로 하죠. 현존하는 20권의 월인석보. 석보상전은 10권이 지금 현재 전하고 있고요. 그래도 월인석보는 한 26권이나 뭐 28권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25권까지 발견이 됐는데 20권이 남아 있습니다. 월인석보는 현재 20권이 전하고 있다. 초반번, 그러니까 세조 때 만들어진 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3, 25가 끝이고요. 중간본, 지금 우리 중간본 권 4를 읽고 있어요. 21, 22, 총 20권입니다. 이중 월인석보 권 4를 가지고 이게 조금 작아 보이죠? 네. 불교신문의 에세이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월인석보 권 1과 권 2를 단행본으로 출간했고, 그 다음 월인석보 3권은 전해지지 않지만 같은 내용으로 추정되는 첩보상절 3권을 우리가 신문에 연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월인석보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의 그림으로 그린 팔상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도솔레이, 비람강생, 사문유관, 유성출가, 철산수도를 거쳐서 지금 수화학마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권에서 설산수도까지 봤죠. 수자타가 그 우유죽을 공양해서 정각을 이루는 장면까지. 그 수화학마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중에서도 백미로 꼽을 만한 마왕 파순의 이야기부터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월인석보 권사는 중간본으로 군데군데 책이 이제 오래돼서 잘안 보이게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글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도 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판독은 저에게 이 박사 논문을 심사해 주셨던 김영배 동국대 학교 교수님 미 쓰신 이제 그 월인석보 역주 월인석보 제사에 이제 많이 힘입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또 일권은 추천사도 써주셨어요. 또한 이 내용은 석가보라는 한문 경전의 내용과도 일치해서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월인청강지국 제67장 마왕 파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67장부터 74장까지 먼저 8곡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이 나오는데, 노래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노래는 짧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석보상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문 연재에, 그,기 때문에 짧은 지면에 써야 돼서, 67장만 먼저 석보상조라고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인청강지국 67장 부담 고타마 시탈탈 때 고타마 나중에 이제 부처 석가모니가 되시죠. 부담이 장차 정각을 이루실 것이므로 마궁에 방광하시어 마순을 항복시키리라. 마왕이 사는 궁궐에 빛을 놓으셔서 마왕 파순을 항복시킬 것이다. 마왕 파순이 꿈을 꾸고 신하와 의논하여 부담을 항복시키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나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예. 이제 부담이 고타마 시탈타 태자가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고 마왕 파순을 무찌를 것이다. 이런 것을 꿈을 꾼 거예요. 마왕 파순이. 그래서, 마왕도, 이제 왕이니까, 그 궁궐의 신하하고 의논을 해서 먼저 부담을 내가 항복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석보상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남보살이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시며 헤아려 생각하셨다. 헤아리다. 이것도 지금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을 세다를 이제 헤아리다로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생각하다, 사유하다 이런 뜻으로 헤아리다를 썼어요. 이제 무상정각을 이룰 것이다. 마왕 파순이 가장 높고 모진이 저 마왕을 오게 하여 먼저 항복하게 하고서 3계의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셨다. 이 세상에 내가 이제 위 없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이룰 건데 그렇다면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가장 높고 모질다라는 말은 요즘 많이 안 쓰는데 나쁘다, 악한 사람이다, 뉘 이런 뜻이에요. 흉악한 사람이다. 이제 나쁜 사람을 먼저 잘 항복시키고 다스리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마왕의 방해가 없으니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파수는 누구냐? 마왕의 이름이니 이게 이제 훈민정음 사전이죠. 가장 모질다 하는 뜻이다. 죄송합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 하시거든 가로거치며 부처님을 방해하며 중히 부처의 법을 배우며 어떻게 해서든지 어지럽혀서 죄가 가장 크므로 모질다고 한 것이다. 중은 이제 부처의 법을 배우려는 스님을 얘기하죠. 스님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정신을 산란하게 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죄가 가장 크므로 모질다고 한 것이다. 38회를 보리수를 보시며 도리를 생각하시니 부담이에요. 시달타 태자가 38회 38일을 보리수를 보시며 도리는 진리를 생각하시니 천지가 진동하고 큰 광명을 펴시어 마왕궁을 가리셨다. 마왕 파순이 꿈을 이게 안 보이는 글자인데 꾸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집이 어둡고 마왕의 집이 어둡고 갑자기 연못이 마르고 풍류 악기가 부서지고 야차와 구반다의 머리빠기 뜰에 떨어지고 제천이 마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였다. 마왕이 깨어나 두려워하며 신하며 병마들을 모아 꿈 이야기를 말하고 의논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저 부담보살을 우리가 가서 항복시키려뇨? 그러니까 지금 38일 동안 보리수를 보며 진리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천지가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큰 광명을 펴서 마왕궁을 이제 마왕 파순이 사는 경우를 이렇게 꽉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왕은 그날 꿈을 꾸는데 막 갑자기 이제 마왕궁이 가려지니까 집이 어둡고 연못에 물이 없어지고 풍악을 울리던 악기가 다 부셔지고 자기의 신하였던 야차와 구반다 졸음의 신이죠. 머리통이 이제 죽어서 떨어지고 제천 나의 신하 마왕의 신하들이 말을 들으지 않고 배반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담 시달타 태자를 먼저 이제 가서 항복을 시키자라는 이야기예요. 월인천강지고 67장과 그 내용을 담은 석보상절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시달타 태자가 출가해서 부담보살이라고 불리고 있음을 알수 있죠. 정각을 이루기 직전의 석가모니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부담의 가장 큰 걱정은 마왕 파순의 방해로 인해 3계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8일 동안 보리수에서 앉아 사유하시니 천지가 진동하고 대광명을 펴는 신통력으로 마왕 파순이 사는 궁궐을 깜깜하게 가리게 됩니다. 그러자 마왕 파수는 꿈을 꾸는데 궁전이 깜깜하고 연못이 마르고 악기가 파손되고 야차와 졸음의 신 구반다의 머리통이 땅에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여러 하늘신은 파순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가버립니다.
판문경전에는 38일이 48일로, 파순의 꿈이 32가지의 이상한 병보를 보였다고 쓰고 있어요. 머리속보의 협주 사전, 훈민정음 사전은 이책 속의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조선시대 순우리말의 보물창고입니다. 가령 모질단은 마왕 파순이 부처의 법을 가로거치게 하고 방해하고 중생지도와 중이 불교의 진리 배우는 것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왕이라서 죄가 커서 모질다라고 하는 것이다. 모질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모질다는 억세고 독하다라는 이제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작은 의미죠. 600년 전에는 남을 방해하고 남이 잘 되는 거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잘 되는 것을 이제 또 못하게 막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모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옛날에는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중에서 시어머니가 모질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성격이 좀 차갑거나 냉정하거나 거절을 뭐 이제 단칼에 하거나 이러면 성격이 모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또 지금은 중이라는 말안 쓰죠. 중은 스님을 낮춰 부르는 말이 됐지만 조선 시대에는 스님이라는 말이 없고 그 중이라는 말을 썼어요. 스님이 아니라 중님이라는 말은 썼어요.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부처도 지금처럼 그 부처님이 아닌 그냥 부처가 부처 붓다. 오히려 조선 시대의 인도 말하고 비슷하죠. 부처 그 자체로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러면 깨달으신 분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만으로도 충분히 부처를 높이는 표현이다. 더도 덜도 없이 적절한 우리 어휘, 낱말 실력을 익히고 싶다면 월인석보를 꼼꼼하게 읽을 일입니다. 파순이 꿈을 꾸는데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한자를 찾아봤더니 이시파순와상 몽중견 그러니까 이때 파순이 자리에 누웠는데 꿈에 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꿈을 꾸는 대로 번역한 거예요. 마왕이 깨어나도 머린석보에 깨달아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표현이 조금 이제 잘못된 것 같아서 한자를 찾아보니까 종몽이기, 꿈으로부터 깨어나, 일어날 기, 깨어날 기를 써서 꿈에서 깨어나로 제가 이제 대조해서 한문하고 맞춰서 번역을 했고요. 이와 같이 월인석보는 세조가 월인석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2부수다라는 팔만대장경을 말해요. 팔만대장경을 12개 이제 종류의 경전으로 나누거든요. 그걸 두루두루 다 공부하고 섭렵해서 중요한 요체, 알맹이만을 가려서 선택해서 뽑은 조선대장경의 시작인 것이다. 그저 1446년 훈민정음 반포 후 10개월 만에 24권의 대작 석보상절을 썼다고 감격하기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그 24권을 읽고 세종이 그 자리에서 월인천강지고 600곡, 을 지었다고 또 감탄할 일이 아니다. 그것만 감탄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아직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다빈치 코드가 숨어 있다. 어떤 사람이 널달 안에 24권의 책을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왕이 24권의 책을 읽고 금세 노래를 그냥 시만 쓴 것도 아니고 작사 작곡을 600곡이나 할수 있어요. 이 책은 그 짧은 시간에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책들이에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월인석보라는 책은 이제 월인천강지곡 따로 석보상절 따로 두 책으로 만들었다가 12년 후에
1459년에 이제 같이 합해진 책이지만 수정 보완해서 그렇다고 해서 석도상절이 1447년 때처럼 아주 똑같이 쓰이진 않았지만 거의 똑같아요. 아주 오래전 훈민정음 반포하기 전부터 이 책들은 준비되어 왔으며 거기에는 어린석보 서문에 등장하는 신비대사를 비롯한 11명의 집단 지성의 힘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저는 이제 신비대사와 이제 신비대사의 동생 김수원 또 제자 학조 학열 또 같은 이제 저기 도반이라고 해요. 스님들끼리 이렇게 그 같이 수행하는 비슷한 시기에 출가해서 수미 또뭐그 당시에 제일 커다란 절, 지금으로 치면 뭐 조계사, 통도사, 해인사, 뭐, 이 봉선사, 이런 정도의 그 주지 스님들이 다 참여해서 이 월인석보를 썼다는 게 서문에 나오거든요.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은 이제부터, 60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몫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요, 이제 신문에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내용은 짧게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고 책을 낼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제가 수정 보완을 해서 월인석보처럼 조금 더 길게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면이 짧으니까 시간은 조금, 이제 빨리, 이제 했는데, 알맹이는, 2시간, 3시간 분량보다 이게 높죠. 어떠세요? 석고상절 상고음보다 조금 어렵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정봉길 보살님 어때요? 조금 어려워요? 마이크. 조금 어렵나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월인석보 4권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이걸 우리 천수경 무슨 뜻인지 몰라도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그 두꺼운 책다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읽고 읽고 또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가와세 선생님은 어때요? 네. 좀 어려워요? 네.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이 어려운 예.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도 재미있으시죠? 예, 재미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재미있어요. 예. 네. 산토시 교수님은 또 머리가 또 산뜻해지셨네. 오늘 다들 잘생기셨어. 뭐야, 곧 서울에서 뵙겠는데 월인석보 4권 좀 어렵죠? 이게 오늘 첫 시간이에요. 월인석보 내용은. 네, 교수님,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좀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마왕파순, 인도말로 뭐라고 할까? 마왕파순도 한번 찾아볼까? 박정민 거사님, 어려워요? 아, 아닙니다. 조금씩 좀 재미있어요? 조금씩 다르십니다. 조금씩. 잘 읽으셨어요? 그리고 마왕파순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불교 학원도 공부하는 게 많이 됩니다. 예, 아, 대학교는. 옛날에, 아, 불교, 공부한 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군요. 아, 그러면 그리고 제가, 뭐야? 이거 마와 어찌 같은 딸님으로 모두는 게 마득입니다. 마와. 맞아요. 딸도 예, 맞습니다.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모두 내 마택이. 잠깐만. 제가 마왕파순을 뭐라고 읽는지 지금 뭐야 산토시 교수님한테 물어보다가 좀 찾아보았어요. 네, 요게 이제 마왕파순.
맞아요. 네. 불법의 수행 정진을 방해하는 마왕이라고 해요. 파비야라고 이제 쓰는 거를 파순이라고 한자로 음을 빌려서 이제 우리는 마왕 파순이라고 해요. 마왕은 말라라는 뜻으로도 이제 쓰는데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수행을 방해하는 귀신. 그래서 육계 육천의 임금이었어요. 제6천의 임금이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그 조복을 하죠. 항복을 하죠. 이제 악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악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마왕은 보통 마군이라고 부르죠. 마군. 마귀의 무리. 마군에다가 이를 붙여서 발음 나는 대로 마군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에다 써볼까? 마군이 이렇게. 이 마왕은 이제 석가모니가 시달타케자일 때그 정각 깨달음을 이루려고 할 때도 많이 나타나고 부처가 된 후에도 나타나요. 그리고 거대한 코끼리 왕으로 변하기도 하고 큰 뱀의 왕으로 변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때로는 어린 소녀나 젊은 처녀로 변하기도 하고 또 유부녀나 노파로도 그러니까 변신술을 아주 잘 쓰는 그래서 수행자를 유혹한대요. 그리고 이 마왕의 제자들 중에는 비구니 그 여자 스님한테 접근해서 유혹하거나 협박하기도 하고 아주 이제 불교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그 이제 수행자들을 방해하는 흉악한 마왕으로 항상 이제 나쁜 뜻을 품고 모진 뜻이라고 써 있죠. 저기 어린 속보에는 나쁜 법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그 지혜를 이제 없애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여러분들은 꼭뭐 시달타 태자만 방해하는 마왕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 공부를 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는 이런 마왕 같은 마구니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코끼리 모양으로, 뱀 모양으로, 어린 소녀나 뭐 잘생긴 남자로, 잘생긴 여자로 이렇게 해서 나를 이제 힘들게 나쁜 길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 그게 이제 부처님으로 치면 마왕이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이 마구니를 잘 이제 그 조복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닦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가 궁금하실까요? 윤민정 선생님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지금 열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어린석보 4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렵지만 점점 갈수록 이제 다음번에 뭐가 나오냐면. 마왕의 세 딸이 아주 아름다운 미인으로 변장해가지고 부처님을 유혹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또 이렇게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재미있고 이제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안녕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